자, 영화 때문에 제 피가 부글부글 제대로 끓고 있는 그딴 상황이에요. 진짜 남자들의 누아르. 왜? 영화 뜨거운 피에 네 배우를 모셨습니다. 정우, 최문석, 최승현, 이홍남. 자, 멋진 배우 네 분이 지금부터 인사하실 때 인사 순서는요, 잘생긴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웅성웅성하시네요. 아유,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피에 용감한 영화 맡은 최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문성 씨. 야. 이제 빨리 정리해.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나오는데 다시. 네네네. 정우 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뜨거운 피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배우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피에서 아미 역할 맡았습니다. 이용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용래 씨.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피에서 철진 역을 맡은 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우 씨 5년 만이에요, 컬트쇼에. 네. 재심 홍보차 그때 강하늘 씨랑 같이 나오셨죠. 예, 맞아요. 재심 홍보 때 그때 인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기대로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 좀 없나요? 보고 싶었다. 그때보다 더 커졌나요? 진짜 그대로신 것 같아요. 더 유쾌해지시고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네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네, 지승현 씨도 5년 전에 함께. 네, 저 네, 보통 사람 저... 영화 네. 우리 현지 형님하고 장혁 씨하고 같이. 예예예. 예, 예. 아,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너 잘생긴 것 같아. 아, 이런 칭찬 여자들끼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너 예뻐졌다 이런 거 여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경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예, 너무 설레었어요. 밖에서 뵀는데 아주 또 제가 옛날부터 또 제가 또 팬으로서 다 지켜봤거든요. 네, 저 선배님들 거 다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남편하고 저하고 부부 사이인데도 저희끼리 하는 유행어가 남편하고 너하고 부부 사이죠, 당연히. 그렇구나. 근데 저희들이 하는 그 유행어가 저희들이야. 서운 말은 다섯 살이다. 이런 거 많이 하고. 바람. 네. 나 두드러팩 롤라이 같니? 뭐 이런 거 하고 둘이. 이런 거 장난 많이 치거든요. 꽤 많이 봤대요. 네. 지승현 씨하고 우리 그럼요. 안 거요. 뭐 다 봤죠. 저는 최무성 씨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네. 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맞아요.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네. 악마를 보았다. 악마도 마찬가지고. 네. 이용래 씨는 또 악기 역할을 또 그렇게 잘하셔갖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그 튜닝도 샀어요. 그래갖고 네 그 개그맨 그 김용미 씨랑 이상준 씨 악기로 해놓고 악기라고 제가 잡으러 다니고 했어요. 첫 출연이십니다. 우리 최무성 씨 어떠세요? 좀 소감 좀 컬트쇼는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아니 알고 있고요. 예. 사실 뭐 계속 듣는 건 아닌데 예, 예. 그래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들을 때 되게 유쾌한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니까 막 기분이 확 오릅니다. 그렇죠. 약간 연극의 속장 같은 그런 느낌. 아, 네네네. 약간 예, 예. 그런 느낌 있고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뭐. 이용래 씨, 예. 네, 너무 좋아요. 출연이세요? 어떠세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짤들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특별한 라디오에 이렇게 특별한 날 뜨거운 피 개봉하는 날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악기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맞아요. 머리가 있으시니까 아주 그냥. 딴 사람 같아. 아니 아까 그 밖에 대기실에서 그 배우분들이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분이 서서 이쪽에 서 계시길래 컬트쇼 이렇게 잘생긴 제작진분이? 이러고 계속 쳐다봤는데 눈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 딱. 홍내 씨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를 기르셔가지고. 임서영 씨, 지승현 씨 니트 우리 집 수세미 같아요. 요즘에 수세미가 아주 화려하거든. 다 공감하나 봐. 집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요거로 설거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8298님 최무성님 바퀴 달린 집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셨는데 성공하셨나봐요. 그때보다 훨씬 핸섬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핸섬은 아니고요. 일단 조금 뺐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 10kg 빼셨대요. 10kg? 야, 10kg 좀... 많이 빼셨네. 어떻게 빼셨어요? 그 관리 받고 저기 운동하고. 어떤 관리 받으셨어요? 저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럼요. 협찬 받아서 회사 협찬 받은. 그거 또 얘기 안 하면 또 거짓말 한다 그래서 그거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따로 또 운동도 하고. 예. 그다음에 좀 식단도 관리하고. 오. 아, 피
PT도 받고. 예, 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지금. 야, 오늘 방금 받고 와서 플랭크 한 2분 하고 왔더만 지금 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팔이 약간 떨립니다. 느낌은 알아요. 예예. 예, 예. 그럼 세 분이 말씀하시고 좀 쉬고 계세요, 현재.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예. 홍보 대놓고 하시죠. 아, 예. 뜨거운 피. 뜨거운 피는 부산 배경 우선 부산. 예, 영화이고요. 사나이 영화. 사나이. 그렇죠. 영화? 부산 사나이들이 모인 그 영화이고요. 부산의 이제 가상 도시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고 이름을 바꾸기는 했어요. 구암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 한 남자가 네네. 저죠. 그 남자는 저고요. 그 남자가 그 밑바닥 건달들과의 그 어떤 네네. 그 살아남기 위해서 네. 치열하게 네. 생존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와. 아주 정통 누아르를 맛보실 수 있는. 와. 예. 망설이는 놈이 진다. 맞아요. 선빵냉인가요? 먼저 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와. 그럼 네 분이 그럼 어떤 역할들을 다 맡으셨는지. 우리 일단 주인공 역할이시고. 예, 저는 희수라는 그 만리장, 그 구암이라는 그 변두리 그 지역에 그 항구가 있는 그 만리장이라는 그 호텔을 운영하시는 큰손. 그러니까 그 소년감 역에 이제 김갑수 선배님께서 이제 네, 얼마 전에 왔다 가셨. 예, 연기를 네.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구암 그 지역의 실세. 실세. 그 만리장 호텔의 그 총 지배인 박희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 박희수 역할. 최무성 씨는 어떤? 저도 이제 구암에서 그 마약상인데요. 그 지수한테 결정적으로 좀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또라이 저 또라이 깡패예요. 또라이 깡. 똘깡이야, 똘깡. 똘깡을 맡으셨고요. 예. 네, 저는 뜨거운 피에서 철진이라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여기 주인공 희수하고 그 30년 지기 모자원 동기 출신이에요. 아, 완전 절친. 네, 절친 철진인데 어떤 그 알력 싸움과 이 이익을 위해서 친구냐 싸움이냐 조직이냐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는 아, 결국엔 어떻게 될지는 대립은 됩니다. 대립이 네, 되면서 결론은 이제 뜨거운 피에서 극장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극장에서 확인해야 돼. 안 넘어오시네. 예예예예. 예. 그리고 우리 홍대 씨는 어떤? 저는 암이라는 친구를 맡았고요. 암이요? 네. 암이라는 이름이고 희수 바락입니다. 젊음의 패기로 똘똘 뭉친 아주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인물입니다. 건달을 꿈꾸는 네, 새끼 건달 같은 그런 친구예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그 건달 여기 그 남자 네. 그 영화는 우리 친구로 우리가 좀 많이 그 영화는 색깔이 좀 어떻게 좀 다른지도 궁금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친구 대사 중에 유명한 네가 가라 하와이. 아, 네가 가라. 아, 맞아 맞아요. 친구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화에서는 좀 영화적인 어떤 그 톤 그리고 또 어떤 호흡 템포가 네.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네. 그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네. 템포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 실제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냥 툭툭 이렇게 치잖아요. 네. 정말 이 차이점이 있다면 친구는 좀 영화적이었다라고 하면 네. 저희 영화 이 뜨거운 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라이브하고 현실적인 톤이에요. 와 뭐하노 일로 온나 임마. 야야 들어가자. 뭐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라이브하고 현실에서 부산 그 지역 분들이 쓰시는 그치. 그런 말투와 억양 그런 템포로 전체적인 극이 구성이 돼 있죠. 뭐하라 사실적이고 맞습니다. 그거 안 하고 뭐하라 말 못다 이거지 말잖아. 찔러는 맞아. 아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일 수 있죠. 느낌은 좀 다르기는 한데. 아, 그건 아닌가요? 박정희 씨가. 김갑수 배우님도 나오시던데 설마 나오시자마자 또 죽는 건 아닌지. 이거 진짜 죽는 연기의 네. 대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 죽는 연기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 아 노하우도 갖고 계세요? 절대 죽을 때 비 오는 날은 절대 눈 뜨고 죽지 마라. 아. 아, 누워 있을 때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영화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시는데 세상을 등지시는 요거 또 그 김갑수 선배님 요 소년감 역할 또한 극장에 가시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와, 영화에서 한번 어느 시점에서 죽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관객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죠. 근데 끝까지 안 죽는 거 아니겠죠? 몰라요. 근데 그 반전의 반전을 또 거듭할 수도 있고. 김갑수 형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연기가 드라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끝날 때까지 계속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출연료를 그대로 받고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근데 그런 연기하다가 진짜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주무신대. 아 그래요? 주무신대. 코골고 자다가 막 엔진하고 그런대요. 자,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이제 작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원작이 어떤 작품이에요? 아 김원수 작가님의 그 뜨거운 피. 원래 동명의 이제 소설. 예, 예. 그게 원작입니다. 그럼 뭐 줄거리나 결말도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끝나나요? 아무래도 시나리오와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고 네. 소설책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그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들의 등장들도 있고 조금 더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좀 더 있죠. 다양하겠죠. 이게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래 이 책이. 와 소설책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하자면 철진이란 캐릭터가 사실은 네.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에서 한 20페이지도 채 등장을 안 해요. 아 진짜? 그런데 약간 좀 극적인 효과를 친구의 어떤 대립 이런 걸 넣기 위해서 더 선생님 시나리오화 하시면서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소설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분은 소설을 다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습니다.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승희 씨는요? 읽었습니다. 최부성 씨? 예. 운동하느라고 이제 바쁘셔갖고 아니 뭐 관리 받으셔야 되니까 시나리오 안에서만 보기 소설로 보면 너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게 있어요. 아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혼선이 와요. 원작을 읽으면 네, 원작을 600페이지나 되는 걸 미리 알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 혼돈이 돼서 근데 저희는 이제 소설을 영화 하기는 했지만 소설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각색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은 그래서 안 읽으셨고 두 분은 왜 혼선이 오게 읽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촬영하고 읽었죠. 촬영하고 나서? 네, 사실은 참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선배님들 얘기하셨듯이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연기할 때 그렇지. 지향하고 나서 읽으셨구나. 네네네. 아 다들 배우들이 의도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 씨가 저희가 이제 드린 뭐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되게 매몰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이거 실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뭔 얘기 이렇게 써? 농담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빼곡하게 다 보소. 아니 워낙 요즘에 또 인터뷰 많이 하시는 타임들도 많고 이래서 네. 혹시나 제가 또 이 뭐 앞뒤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실례니까. 아닙니다. 와, 근데 주로 이제 그 이 관람을 하는 층이 네. 이건 이제 몇 세 관람입니까? 좀 많이 높습니까? 19세까지 갑니까? 아 15세요. 15세면 우리 아들도 볼 수 있겠구만. 아. 그죠? 부모님 손잡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잔인한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현실에 가깝게 좀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때요? 전, 네. 저는 액션을 너무 좋아해갖고 너무 좋아요 진짜. 감독님도 그렇고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뭐 누아르 장르라는 영화라고 해서 일부러 더 자극적이고 일부러 더 뭐 좀 잔인하게끔 표현하진 않고 되려 네. 다른 영화보다 조금 절제된 느낌을 오히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아예 어떤 뭐 그 오르내림이 없는 네. 그런 좀 밋밋한 느낌이 아니라 아니고. 충분히 극적으로 필요할 만큼의 어떤 액션들 그런 감정들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 남자들 영화는 네.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도 그 코믹을 맡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홍래 씨가 좀 귀엽지 않을까요? 야, 귀엽습니다. 홍래 씨가 귀엽기도 한데 제일 무섭게 나오는 것 같고. 진짜요? 귀엽게 좀 나오신 반전이 있나 보다. 최무 선배님 그래도 되게 독특하시고 조금. 그런 아니, 어떤 분들은 최무 선배님 그 역할 캐릭터가 되게 파격적이라고. 네. 있는데 네. 카리스마가 엄청나세요. 와.
와 진짜? 여기 보세요. 야. 와. 나라 있나? 여기 이제 관리전이죠, 관리전. 네. 관리전 관리 후. 아 저건 살 좀 빼기 전인 것 같긴 해요. 네. 어. 저것도 좀 뺀다고 빼갔는데 화면이 저렇게 나오네. 야. 야 진짜 배우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게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몸인데 그 눈빛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한 태기 아빠였다가 이러니까 맞아. 저도 약간 혼란이 와요.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나빠지고 나쁜 사람인데 착해지고. 아니 재무석 씨는 원래 어떤 분이세요? 옆에서 뵙기에? 착하신 분이에요. 어, 안 좋지. 못되신 분이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이 성향을 아니, 생각보다는 갖고 계세요. 보다는 되게 좀 착 선배님 말씀 주시. 아니 저는 이제 저렇게 또라이 아니고요. 평범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 평범하신. 예. 귀여우세요. 이렇게 약간 아 진짜 예. 어버버하시는 면이 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뵙기 전에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스타일이세요. 아 순수하시. 되게 순수하시.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 돈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NG 안 나고 OK 네. 받으려면 감독님 원하신 대로 해야 돼서 아니 이분하고 이분도 너무 다른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연기자신 것 같아요. 네. 머리도 막 이렇게 많이 기름칠 떡칠하고 그래가지고 네. 더 그렇게 보일 겁니다. 막 액션도 엄청 막 하셨나요? 액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 액션은 요 홍대 씨하고 요 세 분이 좀 멋있는 많이 하시고 저는 그냥 싸움 안 하고 껌 붙이고 막 이랬어요. 껌 붙여요? 무심합니다. 예. 자 이양호님께서 이용래님 누군지 찾아봤는데 경이로운 소문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남겼던 네. 지청신. 네. 아 맞아요 그분이세요. 맞아요. 지청신. 지청신은 지청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지청신. 그렇지. 불러야 돼요. 네. 지청신. 지청신. 네 이렇게 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2분 넘어가서 여러분들 목격담하고 또 영화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목격담도 많이 올려주세요. 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만 닥치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넌 골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시달 춤 걸투 쇼. 자 컬투쇼 영화 뜨거운 피의 정우 최무성 지승현 이용래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3340님 3시간 걸쳐 방송국 놀러 왔어요. 눈앞에 연예인 5명 실화냐? 우리 누구 중에 한 명은 연예인이 아닌 거지? 우리 6명인데? 집에 가지 말고 계세요. 누구야 진짜 씨. 뜨거운 피 아줌마 4명 바로 예매합니다. 인터뷰는 안 할 거예요. 누가 인터뷰 시켜준댔어? 근데 누가 연예인이 아닌 거지? 잠깐만요. 지금 우리 6명이잖아요. 잠깐 전 일단 노란색으로 연예인처럼 하고 왔어요. 난가? 아씨.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건 꼭 누군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가 연예인 안 같은지. 자. 그럼 아까 진짜로 예매를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정우 씨가 뽑았는데 곱창이 나왔고 네. 곱창을 저희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예. 근데 누가 연예인이 아니에요? 아 진짜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예, 알겠어요. 네, 김현주님, 지승현 씨 고등학교 때 영어 쌤 이성숙 쌤의 아들인데요. 너무 반갑네요.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머님의 제자신 거 보네요.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고 아버지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죠. 와~ 안동에서 다
어머님이 여기...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와 진짜 교육자 하시고 지금. 와. 네, 네 반갑습니다. 좀 그런 피 때문에 좀 본인이 또 공부를 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어릴 때 선생님을 꿈꾼 적 없으세요? 아 전혀 없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연기자 배우 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아 엄청 반대하셨죠. 이게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데 깨우셔가지고 그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혼잣말로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 와 진짜 좀. 네. 어 지승현 씨 문자 네. 계속 오고 있어요. 네? 9736님 지승현 선배님 네. 경희대 후배인데요. 네? 체육관 쪽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고 나셨어요. 네? 아하 이게 기절할 뻔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뭔 일인가요? 네? 네, 체육관이요.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고 나오셔서 기절할 뻔했다는 건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다음 들어가셨던 분인데요. 근데 그럴 리가 선물을 받은 거죠. 이게 제가 이게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 저... 화장실 교육은 안 받으신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당황스럽네요. 되게 누군이 너? 어, 전 못 모르고 되게 밝은 예, 여자 후배 예, 목소리를 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도. 7736님이 선물 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 지승현 씨한테. 네. 그러니까 이거 저분한테 선물 좀 주십시오. 아, 못 떠드려. 예예예예. 9736님한테 뜻밖의 선물을 주신 지승현 씨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 물 안 내줘서 물 안 내줘서 물을 뽑았습니다. 물 먹이는 게 아니고. 예. 아 혹시 일부러 물을 주신 내가 아니요, 뽑았는데 아니요. 본인이 뽑으신 아니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물 안 내 지금 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물로 좀 내놔달라는 얘기죠.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용래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뭐 예 5190님 거 5190님 저는 최무성님 응답하라 1988 드라마 한창일 때 종로에 순댓국밥집에서 뵀어요. 오. 친구랑 옆에서 태계 아버지다 수군거렸는데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밥값도 내주시고 정말 밥값도 내주셨어요? 최무성님 앞으로 흥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야 미담이 감사합니다. 누구는 물을 안 내놓고 누구는 지금 아 이거 너무 차이나는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밥값까지 내주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누가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반가워서 아... 이렇게 식사비도 내주시고 하시나 봐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뭐 그냥 좀 젊은 친구들이었을 수도 우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응원하는 느낌으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최무성 씨를 뭐 알아보시는 분들은요. 네. 예, 식당에서 마주치면 아마 다 사주실 거고. 아니, 저녁에 못 드시러 가실 거예요. 저도 가서 인사드리게. 맞습니다. 비싼 식당은 많이 안 가니까. 비싼 식당은 많이 안 가니까. 선물 하나 주세요. 네. 미담을 보내주셨는데. 야. 너하고 유민상하고 문세윤하고 다 같이 가 식당에. 떡볶이 세트. 자, 그러니까 홍서연 씨 문자를 우리 지승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딱 25년 전 압구정 피부샵에서 일할 때 정우 씨 오셨었는데 들어오는 시는 순간 후광이 너무 멋있고 잘 생기셔서 몇 날 며칠 정우님 아리를 했었어요.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어요. 그 이후 너무 너무 사랑하는 팬이 되어서 늘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와~ 야, 홍서연 씨. 25년 전인데. 야, 25년 전에. 완전 후광이 있었대. 어 그때 가셨던 압구정 피부샵 기억하세요? 아니요,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8, 27 이렇게. 와 근데 그때부터도 관리를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셨나 봐요. 글쎄요, 그렇게 피부과를 막 자주 다니지는 않는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지금 뭐 예. 가끔씩 시간 낼 때. 주셔야지 또 후광이 미쳤다는데 난 한 번도 지금 28년째 연예인 생활하는데 누가 나한테 후광이 미쳤다. 오늘 그리고 그 다섯 명 얘기하고 한 명 빠진 게 날 거야 나. 김치네요 김치. 김치.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양념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버무려 드세요. 이런 문자 최상숙 씨. 제 지인이 정우 배우님 어머니 소개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머. 택배하는 남동생이 정우 배우님 바람 때부터 팬인데 꼭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소개로 결혼을 했대요. 야. 그러시게요 누구실까요? 와. 네. 아주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고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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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살고 계신데요. 예, 이용래 씨 목격담이 왔어요. 네, 이용래 씨 목격담 우리 최무성 선배님이 좀 예, 직접 해주세요. 좀 읽어주세요. 최무성 씨. 네. 네.
네, 이용래님, 저는 구경이 드라마에서 보고 팬이 됐어요. 오. 작년 백화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화장실이다. 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실물은 더 잘생기고 부드러운 인상이셨어요. 오. 화장실 앞이었는데 팬이라니까 환하게 웃어주시고 악수도 해주셔서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뜨거운 피 꼭 보러 갈게요.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뭐 선물 뽑아, 예. 선물. 용래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 한팔공사님. 아, 두 분 다 같은 화장실에서 목격이 되긴 했는데. 주유권. 주유권 요즘. 야, 요즘 기름값 비싸요. 요즘 비싸잖아요, 기름값. 2천 원 넘어갔어. 와. 좋습니다. 아, 우리 그 이거 언제 찍었던 영화인지 좀 얘기. 촬영이 언제 끝났어요? 요즘 그 네. 한국 영화 개봉하는 것들이 네. 예전에 찍었. 예. 그렇게 예전까지는 아닌데. 조금 시간을 두고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아무래도 시기를 보고 또 좀 괜히 많이 좀 고민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 그럼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작년이에요? 그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따로. 네, 궁금해가지고.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아, 재밌다! 아니요, 사실 이게 저희 그 홍보해주시는 제작진분들은 네네네. 아무래도 좀 영화 그 시기가 네. 요즘에 좀 코로나 시대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시기다 보니까 영화들이 조금씩 미뤄지고 맞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진짜 그 촬영했던 그 시기를 말씀드리면 마치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그걸 좀 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네. 농담. 배경이 여름인지 그러면 겨울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촬영할 때 당시는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근데 영화적으로 나올 때 그 배경은 겨울이어가지고 더 힘드셨겠다. 좀 많이 더웠죠. 네, 그러니까 더웠죠. 그래도 겨울에 여름 연기하는 것보단 여름에 겨울 연기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김옥경 씨가 누가 물을 안 내리셨나요? 좀 전에 보라를 켰는데 왼쪽에서 첫 번째 분인가 두 번째 분인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점점 이게 이상하게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너 누구니 도대체? 와.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절대. 예, 예, 예.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그러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최무성 씨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최무성 씨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머나. 난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 응. 와. 아니, 야 이게. 이거 스무 살 초반인 것 같아요. 와. 60몇 킬로 나갈 때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네? 아, 이게 나이 들면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예. 어릴 때는 다 저렇게. 근데 진짜 성시경 씨 느낌이 있는 거. 아, 그래요? 예. 인기 많으셨겠어요. 아, 아닙니다. 이제 노래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실 것 같은데. 와, 완전 인기 많았어.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와. 부엉이 안경이 되게 웃기네요. 우리 와이프가 부엉이 안경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요? 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부엉이 안경, 저런 안경 쓰고 있어요. 아, 네. 그 모습 보고 어버버해 보이다가 좋다고 해요. 귀여워서 반하셨나 보다. 네. 그럼 그 안경 자주 좀 쓰시세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쓰시고 들어가시죠. 스페어로 하나 있는데 가끔 쓰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부엉이 안경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많다는 거. 귀엽잖아요. 네. 이용래 씨가 방탄소년단 컴백홈. 네. 예,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셨었네요. 네, 맞아요. 그때도 삭발을 하셨었네요. 아, 네, 맞아요. 와, 두상이 예쁘신가 보구나. 아,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삭발을 종종 했었어요. 네, 편해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아, 제가 그냥 했어요. 네. 오, 계속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일면하고 길면. 그럼 삭발한 상태에서 지금 이 머리까지 지금 몇 년을 기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기르려면 꽤 힘줘서 한 6개월 정도 애써서 네 길러야 돼요. 네. 잘 어울리시네. 그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리시네. 헤어 토너 이런 것도 하고. 헤어 토너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삭발하시면 네네. 폼클렌징만 하세요? 폼클렌징하고 따로 여기 샴푸하고 하세요? 아, 저는 물로만 한 번에 하세요? 물로만 했어요. 아, 물로만. 네. 비누칠도 안 하고? 아, 저 안 했어요. 네. 오, 네. 제 3mm였는데 네. 오히려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드라이기도 안 쓰고요. 3mm
3mm면 드라이 형 승인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습 웃기겠다 씨 3mm인데 와 뮤직비디오는 그냥 섭외가 와서 방탄소년단 거는 그냥 하시게 되셨죠? 미팅을 통해서 그때 이제 참여하게 됐죠. 미팅을 통해서. 네네. 미팅을 하고 해야죠 아무래도 그죠. 미팅이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저... 네 맞습니다. 네, 네. 잘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양윤정 씨. 10년 전 부산 서면시장에서 바람 촬영할 때 정우 씨를 그때 처음 봤는데 네. 지금이랑 어쩜 똑같아요. 어머 늙지도 않아 진짜. 맞아요. 옆에가 바로 지승현 씨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길에서 어묵 먹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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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이죠. 가자 해가지고 네. 와. 선배셨잖아요 그죠? 네,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한번 해주세요. 왜 네, 오랜만에 대사 한번 좀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 욕이라 네, 알아서 삐처리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되죠 뭐. 그 제일 마지막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욕 좀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끄지라 양상추야 와, 그때 정우 씨하고 처음 만난 영화 바람이라는 영화에서 그때 만나고 지금 그 사이에 또 작품을 계속 하셨어요 정우 씨랑 몇 번? 네 그 사이에 이웃사촌이라는 영화 있었고요. 그 응답하라 맞아요. 하실 때 저희 뭐 옆에 계신 이우준 씨하고 양지원 씨하고 이렇게 같이 까메오로 이렇게 출연도 하고 재밌게 촬영했었습니다. 네. 캐스팅 하신 거 보니까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감독님도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뭐 부산 사투리 쓰는 영화를 정우 씨가 한다 그러면 네. 아, 나도 연락이 곧 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예 네, 그렇습니다. 지성 씨도 원래 고향이 저는 경북 안동인데요. 경북이시고 네. 부산 영화로 데뷔를 하게 돼가지고 현무성 씨도 경상도 쪽이시죠? 아, 저는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세요? 영도 분이세요? 오 이야 친구 영화 제대로 재밌게 보셨겠다. 네네네. 거기 영도 다리 위에서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그쵸 그 영도다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영도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뭐 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뜨뜻해진 게 있어요 끈끈해지는 게 있죠 아 끈끈한 느낌 부산 정우 씨는 부산 전 범일동 범일동 예. 저도 어릴 때 계정 살았거든요. 어머나. 예, 만나. 아, 그래요? 만나. 친구가. 친구가. 오빠? 오빠. 오빠 아이가. 오빠야. 친구 아니다. 한창 동생이다. 친구 아니다. 한창 동생 오빠야. 홍래 씨는 어디세요, 고향이? 통도사 있는 경남 양산입니다. 아, 다 경상도 분이시고 다. 그러니까 뭐 그냥 원단으로 그냥 사투리는 그냥. 아. 야, 재밌겠다 진짜 더. 네. 자, 6490님. 모든 장면을 부산에서 촬영하셨나요? 부산에서 맛있게 드시는 음식은 뭔가요? 아, 정말. 질문이 그냥 평범하네요. 그죠? 아, 근데 이런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진짜 부산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맞아. 진짜 부산 사람. 진짜 부산 사람들은 뭐가 맛있는지. 찜 맛있는지. 맨날 우리가 얘기하면 뭐 밀면이나 에이. 뭐 돼지국밥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말고 진짜 찐. 밀면 정말 맛있어요. 제대로 맛있는 집에서. 네, 정말 맛있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다른 프로 예능 그 교양 프로 출연을 했었는데 네네. 그 프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백방기행 갔다 왔어요, 저. 허영만 씨 선생님도 왔다 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자료 본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산의 맛집을 소개하면서 부산 맛집. 제가 선생님께 맛집 소개해드리는 프로 찍고 왔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맛집을 다 네 제가 자주 선택하는 네 제가 자주 가는 맛집을 추천해드렸죠. 밀면 드셨어요? 밀면도 있어요. 오 네. 밀면 맛있구나. 맛있는 집을 알게 부산 사람이 알려주는 맛집을 가야 된다. 아, 밀면도 많잖아요. 밀면집 어디 쪽에 어떤 거. 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저는 진짜 찾아가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티켓 끊어요. 저는 티켓 끊어요 부산. 네. 밀면집 어딘지 약간 안 그래도 그 방학이 쪽인지 어딘지. 허영만 선생님 그 만화책에 그 식객에 나오는 네. 집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네오냉면. 네오냉면. 워낙 유명한 집이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랑 또 곱창집이랑 그리고 또 대구탕집이랑 대구탕 네. 부평동 쪽인가요? 요건 따로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따로 제가 찐으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해했죠. 네. 정말 궁금해. 근데 다 촬영은 다 부산에서 하셨어요?
아, 저희 그 부산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상으로 보일 때는 바닷가 배경이 그리고 장소들이 한 지역 같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데 사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 찍었었고 아. 특히 이제 부산에서 한 두 달 반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 제일 많았었죠. 부산이 제일 많아. 기장이라든지 울산, 마산, 창원, 경상도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이렇게 찍을 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계속 몇 달을 찍으니까. 7212님, 지승현 배우님, 2021년 3월 강남역 고깃집 화장실에서 했었는데요. 화장실이에요? 진짜 잘생겨서 쳐다봤더니 뭘 봐, 볼일 보고 물 안 내린 연예인 처음 봐 이러셨어요. 당황했네요. 시작됐다. 이제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이제 각종 주작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볼일 보고 물 안 내린 연예인 처음 봐. 그래도 재미상 그냥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홍보팀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다음부터는 꼭 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물 하나 주시죠. 또 물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과연 지승현 씨가 쏘는 선물은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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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이렇게 강아지들, 강아지들, 예, 사료입니다. 네. 사료. 물에 사료에. 물에 사료. 네. 저 1218님, 정우 씨, 3년 전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35살이다라고 외치면서 나오셨는데 저도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야, 이 주장 문자들이 엄청나게 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35살이다. 5살. 어떻게 외치셨어요? 아니 진짜 저러고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나오면서 35살 35살이다 35살이다 아 35살이다 뭐 이럴 수도 뭐 잘못된 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 쇼다런들이 한번 미치면 제대로 미쳐갖고요. 예. 어마하신데 작가님들. 아니 이거 작가가 아니라 이제 뭘 보내주는 거예요 직자로. 아 진짜로요? 진짜로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예.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물로 아 35살이다 선물로 혼내줘버려 그냥. 오늘 아닙니다. 선물로 1218님. 아, 네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문자로. 아 좋네요 이거. 치킨입니다. 치킨 사부권. 아 재밌어. DJ를 닮아갖고 우리 청취자들도 그냥 장난기가 엄청나요. 자 5612님 마지막으로 이 문자는 우리 홍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5612. 승현아 임마. 엄마한테 너 아침에 볼일 보고 그냥 갔더라. 아 버릇이구나. 아, 습관이야. 집에서도 그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버릇이야.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네 아유. 아침부터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어디를 다니시다가 네. 뜻밖의 선물을 받으신 분은 승현 씨가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요. 자 뜨거운 피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꼭 가서 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하시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네 그 뜨거운 피가 23일인 오늘 개봉했어요.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로 극장과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선배님들의 미세한 그 떨림과 그 순간의 호흡들이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꼭 극장에서 뜨거운 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씨도 감사합니다. 저희 뜨거운 피 원작 소설을 영화로 그대로 그 감정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설을 한 편 읽으시는 기분으로 그 영상과 그 소리로 그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극장에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하. 저희 몸이 아프면 그 열이 나면 좋대요. 열이 암도 잡는다는데 오미크론 심한데 이 뜨거운 피 보시고 뜨겁게 한번 영화 보시고 그 코로나도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정우 씨. 네, 아무튼 촬영 기간 동안 정말 피땀 눈물을 담아서 열정을 쏟아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부로 넘어갑니다. 에러.